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동구 화도진 축제가 금요일에 개막합니다. 올해 한층 더 풍성해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사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의 대표적 축제인 화도진 축제가 이번 주 개막합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축제의 주제는 화도진 떠오르다. 화도진은 19세기 말 구축한 해안방어기지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최초의 태극기가 사용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먼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5km 구간에 어영대장 축성행렬이 장관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어 한미수교 135주년을 기념하는 한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 재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영대장 축성행렬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우리 퍼포먼스를 좀 많이 좀 늘렸어요. 주민들이 보고 즐기는 축제만이 아니라 직접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축제가 될 겁니다. 행사 첫째 날인 19일 저녁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27회 구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티브로드 특집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행사 둘째 날에는 어린이 댄스 경연 대회와 청소년 프린지 페스티벌, 구민 노래 자랑이 이어집니다. 행사 기간에는 동구의 다양한 관광 문화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조선시대 전통 문화 체험 공간, 먹거리 장터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 빛의 거리 루미나리에, 청사 초롱 거리, 위시트리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화도진 축제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고 정말 멋지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이런 축제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민, 부천 시민, 경기도 일원의 모든 시민들이 오셔서 즐기고 우리 체험하고 우리 화도진 축제의 이 멋스러운 이 멋을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8회 화도진 축제는 19일과 20일 동인천역 북광장과 화도진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